대학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위로 더 높이 올라라는 슬로건 때문인지 올해는 더 치열한 경기들이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8 쿠스쿠 대학배구 유리가 오늘은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으로 왔습니다. 명과 재건의 꿈, 이 짧은 문장으로 이번 시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홈팀 한양대학교와 수지의 언더독입니다. 경남 과학기술대학교의 맞대결론을 함께하겠습니다. 최원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즌 연일 치열한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고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경기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거의 뭐 반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중부대 홈에서 중부대가 인하대를 3대0으로 꺾는 그런 이변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예. 이변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과장된 표현이죠. 두 팀 모두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부대가 인하대를 3대0으로 완승을 거뒀다는 점이 많이 눈에 띄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그 경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전승팀이 4경기 만에 다 사라지는 그런 시즌이 되어버렸고, 또 이렇게 되면 뭐 강자도 강자지만 이 중위권까지 승차가 많이 없어지는 그런 경기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 시즌 개막전부터 충남대가 홍익대를 이기는 등 계속해서 예측 불허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 역시 어떤 팀이 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좀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홈팀 한양대학교. 이번 시즌 정말 대단한 각오로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 정말 힘도 한번 못 써보고 시즌 초반에 6연패를 당하면서 좀 힘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렇죠. 네. 한양대 지난 시즌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팀 성적이 좋지는 못했지만 올 시즌은 확실히 시즌 초반부터 달라진 모습이 보이죠. 네. 승수도 많이 쌓고 있고 경기력도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진웅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난 시즌 정말 양진웅 감독이 처음 부임해서 본인의 색깔을 제대로 색칠하기 전에 시즌이 끝나서 상당히 많이 아쉬워하셨는데 이번 시즌은 많이 만들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그 결과들이 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양진웅 감독 또한 본인이 팀을 이끌면서 선수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 모습들이 경기에서 결과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그래서 한번 또 한양대에게 기대가 되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자, 지난 시즌 두 팀이 두 번 만났습니다. 정규리그에서는 한양대학교가 3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해남대회에서는 한양대가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한양대가 2승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하지만 뭐 매 시즌 달라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대학 배구 리그입니다. 그렇죠. 양 팀의 올 시즌 전력을 봐도 객관적으로는 한양대가 전력이 좀 더 좋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네. 이제 배구는 전력과 경기력뿐만 아니라 분위기나 흐름, 타이밍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승패를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또 대학 배구는 더더욱 더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정말 금물이고 저도 이제 뭐 경기 전에 스태프들이 물어보면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할 때 노코멘트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네. 승부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반면 경남과학기대학교 정말 팀 사정이 올해까지는 조금 많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 부상 선수가 한 명 또 생기는 바람에 7명의 선수만 지금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경남과학기대 지금 2년 연속으로 신입생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3, 4학년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터 박현경 선수가 지금 목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에 출전할 딱 7명의 선수만이 오늘 한양대학교를 찾았는데요. 김영태 감독 표정이 네, 선수들을 걱정하는 표정이 드러나네요. 예. 자, 그런 모습이 오늘 또 보이기 때문에 한번 또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버텨나갈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모습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무서운 언더독 경남과학기대. 이 경남과학기대 이렇게 표현한 이유 어느 팀을 만나도 쉽게 지지 않고 또 상대 팀들이 어려워하는 경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과학기대 오늘은 원정 경기를 치르지만 과기대의 가장 큰 강점은 홈인 진주에서 경기력이 더욱더 무섭게 살아난다는 네. 점인데요. 오늘은 또 원정에서 얼마나 날카로운 경기력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서운 언더독의 효과 오늘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경남과학기대 신입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4학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4학년들이 6명이 다 들어와도 주전이 될 수 있는 그 4학년 형아들이 좀 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뭐 이창윤 선수나 김용근 선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선수들이 다 4학년으로 네. 지금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4학년들이 똘똘 뭉쳐서 팀 중심을 잡아준다면 팀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학 배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차이가 또 상당히 또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한번 4학년 형아들의 그 미력을 한번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대를 해보고요. 이에 맞서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명과 재건의 꿈을 올해 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길 때는 확실히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는 또 확실히 승수를 챙겨가야 그 재건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양대 입장에서는 오늘 지금 경남과기대가 한양대보다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드시 승점과 승리 챙겨가야 하는 부분이죠.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한양대학교의 이 핵심 선수 저는 홍상혁 선수와 그리고 김선호 선수를 좀 지목을 해봤는데 홍상혁 선수가 정말 지난해에 이어서 폭풍 성장을 했고 또 올해 1학년 신입생 김선호 선수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홍상혁 선수 올해는 정말 명실상부 정말 중요한 팀의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고 네. 한양대 양진웅 감독도 김선호 선수를 경기 전에 칭찬을 많이 했는데 기본기가 좋은 김선호 선수가 들어와서 레프트에서 뒤에 수비를 잘 받쳐주고 중요할 때 공격도 해결을 주면서 아주 팀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네, 홍상혁 선수의 지난해 역할을 지금 김선호 선수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 두 선수가 1, 2학년 두 선수가 또 오늘 얼마만큼 활약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한양대가 오늘 승리로 쉽게 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좀 결정이 날 텐데요. 두 선수의 활약도 한번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이 경남과기대는 4학년 형아들 그리고 한양대는 이 1, 2학년 파릇파릇한 우리 새내기들이 또 활약을 잘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4학년들의 연륜과 1, 2학년들의 패기 어느 네. 것이 더 빛을 볼지 오늘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일반 분들이 보실 때는 4학년이나 1, 2학년이나 같은 대학생 똑같다고 보실 수 있지만 아마 대학생들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4학년만 돼도 학교에서는 이른바 노땅 취급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4학년들은 4년 동안 대학에서 여러 경기를 치러왔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반면에 1학년 선수들은 특히 좀 대학리그에 적응할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이 대학 안에서는 그 1학년 차이, 1학년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경남과기대 선수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연륜으로 그 4학년의 경험으로 오늘 상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를 이제 소개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이 대학리그 각 학교들마다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장내 아나운서까지 오늘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선수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라이트 김태환, 7번 센터 김용근, 4번 라이트 김다용, 11번 센터 이창현, 그리고 9번 센터 강탄구, 8번 라이트 김형준 선수가 먼저 경기에 출전을 하고요. 그리고 리베로에는 황동선 선수요. 네, 이렇게 7명. 이 7명의 선수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지난 홍익대전에서 세터 이창윤 선수가 발목을 좀 다쳤는데 지금은 다행히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경기를 뛸 수 있다고 하네요. 김영태 감독이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완벽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 발목 부상이라는 게 완전히 나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한번 그 부상을 딛고 일어서는 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선수를 기대해보고요. 이에 맞서는 홈팀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고 저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레프트 홍상혁, 13번 라이트 유성주, 18번 센터 박태환, 8번 센터 박찬우, 3번 센터 최진성, 17번 레프트 김선호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거의 뭐 베스트 멤버가 그대로 나왔는데 한 명이 조금 달라진 모습이 좀 있습니다. 한양대는. 자, 양진웅 감독이 오늘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자, 홍상혁 선수가 폭풍 성장한 모습 오늘 경기에서도 펼쳐질지 매 경기 지금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나가고 있고 또 박찬웅 선수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데 블로킹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박찬웅 선수 센터 포지션인데요. 올 시즌 2학년으로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에서 블로킹도 많이 터뜨려주고 있고 순도 높은 속공 득점도 많이 뽑아주고 있거든요. 예. 양진웅 감독도 박찬웅 선수가 지금 팀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블로킹 타이밍도 상당히 좋은데요. 어떻게 또 이겨낼 수 있을지 지금 발목 부상 중인 이창윤 선수도 봤는데 어찌됐든 아프건 안 아프건 경남과기대 선수들 오늘은 끝까지 버텨줘야 됩니다. 자,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먼저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선호 선수가 먼저 서브를 넣겠습니다. 1세트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서브 에이스 시작하자마자 서브 에이스로 기선제압하는 김선호. 자, 김선호가 이번 시즌 매 경기마다 서브 에이스 두 개씩은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김선호 선수 파워도 파워지만 코스 서브 코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첫 득점, 서브 득점 가져왔고요. 자, 이번엔 연타로 서브를 넣고요. 공격 성공하는 김태환. 자, 경남과기대 곧바로 리시브가 괜찮았고요. 공격으로 연결합니다.
자, 김다용이 먼저 서브를 준비하는 경남 과기대입니다. 아, 네트에 걸리는군요. 자, 일단은 경남 과기대 범실을 좀 많이 줄여가고 또 서브에 있어서도 힘 빠지는 그런 서브를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플로터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넣어줘야겠고요. 자, 이번 서브도 날카로웠고요. 석동으로 연결하지만 자, 선심 두 선심의 판결이 엇갈렸는데요. 터치아웃을 선언하는 주심입니다. 김용근의 공격 성공. 자, 김용근 선수의 서브인데요. 플로터 서브가 상당히 또 특이하게 또 움직이는 서브를 구사하는 김용근 선수입니다. 시간차 성공합니다. 홍상혁. 자, 양팀 일단은 쉽게 쉽게 지금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1세트 초반. 유성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는 단양대입니다. 자, 코스 괜찮았고요. 황동선. 그리고 왼쪽에서 디그 됐습니다. 오른쪽 오픈 때렸고요. 뒤에서 받았습니다만 심판이 3 먼저입니다. 네, 한양대 지금 구자혁 선수가 리베로 구자혁 선수가 디그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뭐 홍상혁 선수나 박찬웅 선수 이런 좋은 공격수들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구자혁 선수 지난 시즌부터 꾸준히 경기를 뛰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팀을 위해서 멋진 디그 하나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 강합니다. 어렵게 받아냈고 오른쪽으로 뛰어졌고요. 때리지 못하는군요. 자, 이번에 김영준 선수가 공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과기대 지금 경기 초반 리시브 라인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수에게 공이 정확히 연결되기 어렵거든요. 자, 긴장해야 되겠죠. 네. 유성주 선수가 서브를 상당히 또 잘 넣어주고 있고요. 자, 황동선 받았고 석공으로 블러킹! 석공까지 막아내는 한양대학교. 자, 박찬웅인가요? 네, 한양대학교 지금 중앙에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속공을 사용하기 전에 상대 블로킹을 한번 흐트러뜨리고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김영태 감독 초반에 점수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선 작전 타임으로 한번 끊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2대 6 초반에 넉 점차로 경남 과기대가 끌려다니고 있고요. 자, 하지만 또 경남 과기대 지금 부족하지만 분위기를 타면 또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선수들 지금 교체 뒤에 교체줄 선수가 없고 본인들이 뛰어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을 더 가지고 더 열심히 뛴다면 좀 한 점씩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아직 세트 초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남 과기대가 충남대 홍익대에게는 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좋은 경기들을 펼쳤거든요. 자, 오늘 자 1세트 초반 조금 많이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만 이제부터 다시 집중해야 되는 경남 과기대. 자, 반면 한양대는 서브를 잘 넣고 있는데요. 이번 서브는 나갔습니다. 하지만 유성주 선수의 서브 때 많이 흔들렸던 경남 과기대입니다. 네, 과기대 이번에는 김태환 선수가 서브 준비하겠습니다. 네트에 걸립니다. 자, 김태환 선수가 첫 서브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김태환 선수가 또 서브 에이스 능력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김태환 선수 과기대 지금 주포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좀 더 좋은 활약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보여줘야만 네. 합니다. 자, 리시브 냈고 왼쪽 떠줍니다. 이번엔 자 나갔다는 판정인가요? 네, 김영준 선수 공격 범실이죠. 예. 블로커를 피해서 때린다는 것이 라인까지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3대 8. 5점 차 뒤져 있고요. 홍상혁의 서브 강합니다. 리시브 불안해요. 아, 서브 에이스가 되는군요. 서베이스. 아, 지금은 공이 김영준 선수 쪽으로 튀었는데 김영준 선수가 확실히 사인을 해주거나 좀 선수들끼리 호흡을 잘 맞춰서 받았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과기대 선수들 초반에 조금 더 긴장감 있게 경기를 풀어줘야 됩니다.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경남 과기대인데요. 자,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해서 잡지 못하면 경기를 쉽게 내줄 수도 있어요. 자, 왼쪽 때립니다. 자, 뒤에서 디그가 됐고 2단, 3단. 자, 네트 맞고 넘어온 거 찬스볼. 왼쪽 오픈 때렸고 꽂혔습니다. 김영준이죠. 자, 김영준 공격 성공. 조금 전 실수를 만회하는 김영준의 시원한 스파이크. 네, 과기대학교가 지금까지 앞선 경기에서 세트를 따올 수 있었던 데에는 주포 김태환 선수의 활약도 있었지만 김영준 네. 선수가 차츰 발전된 경기력으로 그 뒤를 잘 받쳐준 덕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영준 선수 오늘도 득점 지원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윤의 서브. 자, 서브 흔들렸고
때렸는데요. 네트 맞고 넘어갔고 디그 됐어요. 넘겨야죠. 3단 살짝 넘깁니다. 수비해야 되는 곽이대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와야죠. 시간차 성공. 자,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홍상혁의 공격 포인트. 4대 10. 자, 일단 한양대는 초반 경기를 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박찬웅 선수가 서브를 넣고요. 황동선 리시브, 석권 블로킹! 단독 블로킹에 막힙니다. 자, 박태환 선수인가요? 네, 지금 곽이대 이창현 선수가 속공을 굉장히 즐겨하는 선수인데 지금 한양대 블로커들이 속공을 줄 때마다 계속 그 코스를 읽고 토스를 읽고 계속 그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7점 차이로 많이 벌어진 점수네요. 자, 지금 뭐 경남 곽이대 김태환 선수라든지 김영준 선수라든지 오픈 공격 양쪽 윙 스파이커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두 선수, 뭐 김태환, 김영준 선수 모두 지금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속공으로 상대 타이밍을 뺏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상대의 블로커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날개 쪽으로 공격을 좀 찢어졌다가 다시 속공으로 돌아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골고루 좀 이렇게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4대 11 점차가 많이 벌어졌고요. 자, 역시 오늘 토요일인데도 한양대 홈 학우들이 또 많이 찾아줬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학우들 그리고 관계자들, 지인들, 뭐 팬들이 찾아준 주고 있는 대학 배구리그 경기장입니다. 꼬리시브가 불안해요. 자, 넘길 수밖에 없었고 디그 됐고요. 때립니다. 대각 공격 성공. 자, 이번에 김선호죠. 김선호의 공격 성공. 4대 12. 점수 8점 차로 더 벌어집니다. 자, 지금 뭐 랠리도 지금 잘 안 되고요. 리시브가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 이번에도 불안했어요. 네, 김다용 때렸는데요. 나갔습니다. 선심 손을 높이 들면서 김다용의 공격 범실. 네, 경남과학이대 지금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연속 실점을 주고 있는데요. 주포인 김태환 선수가 후위에 있기 때문에 리시브가 잘 되지 않으면 김태환 선수에게 공을 올리기가 버겁거든요. 다른 선수들 쪽에서 해결이 나야 합니다. 자, 일단 리시브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리시브가 안 좋아요. 김영준. 때렸는데요.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 김영준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고요. 자, 뒤에서 수비하던 박찬웅 선수는 얼굴에 맞고 말았습니다. 조금 아픈 것 같은데요. 어학전으로 돌아가고요. 환영해주는 동료 선수들입니다. 어바이드 패스. 자, 2단으로 넘겨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김영준. 자, 5대 10, 6대 13. 조금 점수가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먼 경남 과기대입니다. 자, 과기대 선수들이 1세트 초반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힘을 낼 시간이고 지금은 자, 블로킹! 하지만 바운드가 컸습니다. 네, 가볍게 득점 만들어주는 홍상혁 선수입니다. 홍상혁의 공격 포인트 다시 추가되면서 6대 14. 한양대학교가 여유 있는 리드를 1세트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경남 과기대 선수들 힘을 더 내야 되는 그런 1세트인데요. 자, 리시브부터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길었어요. 그대로 넘어간 공. 한양대 찬스볼 백토스 때립니다.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류성주. 네, 한양대학교 지금 상태가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홍상영, 류성주, 김선우 여러 선수들을 활용하는 세터 최진성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양대가 공격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자, 이번에 네트 받고 넘어온 거 백토스 때렸는데요. 천혜기 나갔다는 판정인데요. 나갔어요. 네, 블로커 터치아웃이죠. 네, 블로커 터치아웃. 아쉬워하는 양진웅 감독. 들어가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김영준의 서브. 자, 석공 뒤에서 받았습니다만 그 다음 연결 동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태원의 공격 포인트. 자, 1세트 정말 쉽게 풀어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경남과기대. 오늘 1세트 아직까지 집중력이 좀 많이 흐트러지는 모습. 리시브부터 지금 많이 불안합니다. 자, 그만큼 또 오늘 한양대 서브가 좋아요. 하지만 이번 서브는 길었습니다. 김선호의 서브 범실. 8대 16. 김다용의 서브. 자, 리시브 됐고요. 백토스 했고 류성주 성공합니다. 자, 여유 있게 블로킹을 따돌리면서 류성주 선수가 공격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앞선 경기에서는 뭐 홍성학 선수나 김선호 선수에 비해서 리성주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가볍게 득점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한양대는 지금 너무나 잘 풀리고 있고 경남 과기대는 오늘 아직까지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서브 강한 서브 이번에 리시브 잘 됐습니다. 왼쪽 때리죠. 하지만 블로킹! 이것까지 막아냅니다. 박찬홍! 요즘 시즌 초반 지금 블로킹 감각이 굉장히 좋다고 저희가 경기 전에 칭찬을 좀 했는데 네. 아, 박찬홍 선수 지금도 본인의 높은 블로킹 벽을 이용해서 한 점 더 가져옵니다. 박찬홍 선수가 첫 경기 중구대 경기에서 무려 블로킹 8개 그리고 경희대 경기에서 3개 그리고 바로 직전 경기 충남대 경기에서도 4개를 기록했던 박찬홍 오늘도 블로킹 포인트 2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8-18 점수 10점 차로 더 벌어졌고요. 이번 서브 범실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제 서브를 김용근 선수가 넣고 있군요. 리시브 됐고 시간차! 네, 지금은 김선호 네. 선수 후위 공격자 반칙이죠. 공격을 하기 위해 도약하는 과정에서 어택 라인을 밟았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자, 김선호 선수의 범실 10-18 자, 점수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자, 10-18이 맞군요. 자, 천액이 뒤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2단 뛰어졌는데요. 달려오면서 스파이크 나갑니다. 자, 김태원의 스파이크 이번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2단 연결이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하기 좀 까다로운 공이었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또 안 때릴 수도 없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한양대학교 김지승 선수와 추가령 선수가 코트로 들어옵니다. 자, 추가령 선수는 중국 학생이에요. 김지승의 서브. 자, 리시브 불안해요. 김태환. 2단 다시 김태환에게 왔고 김태환 때렸는데요. 연타 공격 성공합니다. 자, 김태환의 공격 성공. 10-19 공격 성공했던 김태환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이번에 서브 잘 들어갔고요. 석권 블로킹 하지만 블로킹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공격 성공 박찬웅. 자, 오늘 뭐 쉽게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벌써 20점 고지를 선점했죠. 자, 경기 시작한 지 지금 13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상당히 빠른 템포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홍상혁 선수의 강력한 서브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12-20 자, 이창윤 선수의 공격 서브인데요. 발목 부상에서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팀 사정상 뛸 수밖에 없고요. 서브 흔들렸어요. 서브 에이스입니다. 네, 지금 추가량 선수가 공을 받으러 뛰어가는 과정에서 리베로 네. 부자혁 선수와 부딪혀서 넘어졌는데요. 선수들 부상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창윤 선수의 서브가 이번엔 좀 괜찮았어요. 그렇죠. 지금 양진웅 감독 지금 한번 끊어서 선수들을 불러주는데요. 아, 사실 세트를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선수들이 집중력 있게 긴장감 있게 경기를 해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칫하면은 선수들이 팀킬을 할 뻔했어요. 그렇죠. 네. 부자혁 선수 지금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 모습이에요. 좀 선수가 쉴 수 네. 있도록 네, 양진웅 감독 한번 휴식 시간을 좀 부여해 주네요. 아, 네. 경기장에선 뭐 먹방이죠. 아, 그럼요. 먹으면서 보는 게 제일 행복하죠. 네. 맛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오늘 지금 여유있게 지금 선수들이 한양대 홈 선수들이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한양대가 네. 수월하게 지금 경기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팬들도 뭐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바라보고 있고요. 자, 하지만 방송을 지켜보시는 아니면 또 원정 응원단이 혹시나 있을 겁니다. 이 경남 과기대 입장에서는 좀 오늘 1세트 좀 많이 답답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서브 날카로웠습니다. 블로킹 나가는군요. 자, 김다영이 떠봤습니다만 김선호의 천액이 공격이 성공이 됐습니다. 블록아웃 됐습니다. 13-21 1세트를 박찬웅 선수의 서브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홍종선 받았고 왼쪽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 김다영 선수의 공격 포인트 14-21 7점 차 점수 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자, 경남 과기대 일단 1세트를
내줄 땐 내주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좀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탄구의 서브 잘 받았고 시간차! 블록카드를 완벽하게 따돌립니다. 아, 김선호 선수 지금 정말 좋은 공격 보여줬고요. 한양대학교 지금 세터들이 계속해서 공격수들이 편하게끔 상대 블로커를 따돌려서 세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공격수들의 성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양대가 초반 상당히 잘 풀어가면서 쉽게 쉽게 공격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네, 세터 최진성 네. 선수와 이제 라이트 류성주 선수가 다시 들어왔죠. 한양대는 세터 김지승, 최진성 이 두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계속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불안했고 왼쪽 때립니다. 블록 맞고 떨어지는 거 어택 커버됐습니다. 백토스 천행이 뒤에서 또 디그 2단 받아냈어요. 마지막 3단 넘깁니다. 아, 이번에 리베로 부자역과 네. 세터 최진성의 합작품. 하지만 마무리하는 김영준. 네, 지금 실점을 했지만 한양대 선수는 수비 진입력 정말 뛰어나네요. 아, 부자역 선수 멋진 디그 분위기를 끌어 다시 올리는 모습. 하지만 공격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경남 과학이 됩니다. 김영준의 서브. 자, 백토스 대각 때렸는데요. 블록킹 맞고 떨어집니다. 네, 지금 리성수 선수가 앞서서 득점을 낸 걸 보면 계속해서 크로스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김용구 선수가 이번에는 좀 크로스 쪽으로 좀 더 치우쳐서 블록킹을 잘 떠졌거든요. 네. 하지만 완벽하게 오버블록킹 되지 않으면서 맞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15-23. 이번엔 네트 걸립니다. 자, 김선호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오늘 1세트에 기록했지만 서브 범실도 한 두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도 아쉬움에 머리를 한번 털어봤고요. 예. 김다영의 서브. 4학년 김다영. 자, 살짝 휘어져가는 서브였는데요. 이거를 마무리해냅니다. 박태환 공격 포인트. 세트 포인트에 올라서는 한양대학교입니다. 16-24. 박태원의 서브. 자, 날카로웠고요. 왼쪽 뒤에서 자, 힘이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이렇게 1세트가 마무리됐군요. 1세트 25-16 여유 있게 한양대학교가 경남과기대를 제압하는 1세트였습니다. 경남과기대 선수들이 아직 뭐 몸이 좀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경기력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바로 경남과학기술대거든요. 네. 2세트부터는 조금 더 달라진, 매서워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2세트 한번 기대해보죠.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입니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U리그 한양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세트 한양대학교가 쉽게 가져갔고 경남대학교는 허무하게 1세트를 내주는 그런 1세트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면에서 지금 경기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양대가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수월하게 1세트를 먼저 챙기는 모습이었죠. 네. 자, 1세트를 한양대가 먼저 가져갔고 경남과학기대 좀 더 뭔가 새로운 반전이 좀 필요한데요. 2세트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1세트 기록이 왔는데 저는 경남과학기대의 리시브 그리고 한양대의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한양대가 1세트를 챙겼기 때문에 한양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한양대 리시브 성공률 79%, 거의 퍼펙트한 리시브를 예. 보여줬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 중심에는 리베로 구자혁 선수와 또 레프트 김선우 선수가 있었죠. 또 공격에서도 공격 성공률이 7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공격은 거의 다 통했다라는 뜻으로 예. 보시면 되고요. 득점도 지금 홍상혁, 김선우 선수가 4득점, 추가량 아니죠. 박찬웅, 류성주, 박태환 선수가 3득점씩 예. 골고루 나눠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에 맞서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공격 성공률을 36%에 머물렀고 리시브도 45%라고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더 많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상대가 리시브를 너무 완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남과학기대 선수들의 리시브가 상대적으로 더 불안해 보이는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남과학기대 선수들 좀 리시브에서부터 좀 해답을 찾아가는 이 세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지금 반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남과기대 지금 앞선 1세트에는 김영준 선수가 팀내 최다인 5득점이 네. 됐는데 지금 김태환 선수가 계속해서 상대의 목적타 서브를 받아내느라고 사실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공격에서는 2득점, 공격 성공률 40%에 머물렀는데요. 이번 세트에는 김태환 선수의 공격이 좀 터져준다면 네. 과기대 1세트보다는 좀 더 편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김태환 선수의 공격력은 이미 증명이 됐고 하지만 김태환 선수가 아쉬운 게 이 리시브잖아요. 그렇죠. 리시브 예. 훈련을 굉장히 평소에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아직 김영태 감독 마음에 완전히 들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흡족하진 않아요. 하지만 네. 김태현 선수가 리시브만 좀 더 되면 본인도 리시브가 되면 공격도 불안해지잖아요. 본인 심리적으로. 그렇죠. 본인이 네. 좀 흔들리면 또 본인이 해결하려는 공격에서 해결해주려는 그런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세트에서는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자, 1세트가 시작이 됐고요. 2세트는 경남과기대 먼저 서브를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오픈 때립니다. 하지만 받아내는 리베로 황동선이었고요. 블로킹! 자, 이걸 또 막아내는군요. 이번에 박태환인가요? 자, 박태환의 블로킹. 자, 1세트 블로킹 3개를 잡아냈던 한양대학교인데 그 중에 하나 박태환 선수가 잡아낸 거였습니다. 리시브 불안했고요. 네, 지금은 세터 이창현 선수의 네. 5번의 범실이죠. 리시브가 길었기 때문에 리시브 된 공을 가져오려는 과정에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자, 이 리시브가 안 되면 정말 뭘 할 수가 없는 경남 과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김영태 감독 표정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표정이에요. 자, 이번에 뛰어졌고 성공합니다. 네, 지금은 리시브가 김다용. 잘 깔끔하게 잘 됐기 때문에 김다용 선수 책임지고 한 점 만들어졌습니다. 자, 김다용의 공격 성공. 2-1. 자, 경남 과기대 리시브도 리시브고 스코어 면에서도 1세트처럼 초반에 쉽게 좀 점수를 많이 안 내줘야 됩니다. 김선호 그리고 백토스 때렸고요. 상당히 각을 많이 틀어서 공격 성공 만들었던 류성주입니다. 네, 류성주 선수 지금은 정말 저희가 보기에도 정말 예리한 각이었죠. 예. 자, 상당히 예리한 각으로 공격 포인트 만들어내는 류성주. 오늘 류성주는 거의 다 대각으로 때리고 있는데. 그렇죠. 완전한 대각 혹은 반대각 코스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류성주. 자, 석공 뒤에서 디그 됐습니다. 그리고 2단 류성주 백어택. 아, 이것도 성공하는군요. 네, 지금은 류성주 선수의 깔끔한 공격도 좋았고 그 전에 김선호 선수의 정말 반사신경이 돋보이는 그런 디그도 예. 훌륭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 토스가 조금 좋을 수가 없는 토스였잖아요. 그렇죠. 류성주 선수가 깔끔하게 해결해줬죠. 그리고 곧바로 본인이 서브를 넣으러 나와 있습니다. 류성주 올라갑니다. 자, 왼쪽으로 밀어줬고 쳐내기. 김태환 요령 있는 공격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네, 경남과학기술대 1세트처럼 초반부터 점수가 벌어지면 안 되겠고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발맞춰서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용근의 서브. 자, 뒤에서 받았고 왼쪽 오픈 때립니다. 뒤에서 디그 됐습니다만 스펀지 스틸인데요. 네, 지금은 경남과학기술대 네터치 범실이죠. 아, 네터치 범실이 나오네요. 강탄구의 네터치 범실. 과학기술대는 이제 이런 점이 아쉬운 거죠. 랠리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범실로 흐름이 자꾸 끊긴단 말이죠. 예.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경남과기대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 2세트 지금 초반에도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 자, 이지석 선수의 서브입니다. 이지석 서브 나갑니다. 자, 원포인트 서브로 이지석 선수가 자주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엔드라인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이지석 선수 홍상혁 선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센터도 지금 이병준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일단은 다른 선수들을 또 돌려가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아, 김태환의 서브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한양대 양진웅 감독 오늘 경기 조금 유리하게 풀어진다면 여러 선수를 기용하겠다는 뜻을 경기 전에 밝혔는데요. 네. 그 말대로 지금 2세트에는 또 다른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리시브 불안했어요. 자, 왼쪽 뛰어들어오면서 스파이크. 어려운 공을 처리해주는 김형준. 자, 김형준이 어렵게 공격 포인트 6-4. 이창윤 세터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차 가운데. 자, 김선호의 스파이크가 그대로 넘어왔고요. 다시 백어택. 이걸 또 성공합니다. 이번엔 이지석이죠.
이지석의 공격 포인트. 네, 이지석 선수 키가 비교적 큰 선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날쌘돌이에요. 지금도 네. 빠른 발을 이용해서 득점 한 점 선물해 줍니다. 7-4 한양대학교가 석점 차로 벌립니다. 최진성 세터. 4학년 한양대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어버이드 패스 또 불안했습니다. 다시 올라왔고 내렸습니다. 블로킹! 자, 이번에도 박태환 선수가 손을 번쩍 들면서 본인이 블로킹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자, 8-4. 아, 블로킹까지 또 계속 잡히고 맙니다. 최진성, 리시브 김태환, 백토스, 쳐내기 성공합니다. 뒤에 있었던 구재혁 선수 맞고. 네, 지금 과기대는 김영준 선수가 1세트부터 계속해서 지금 팀 공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면서 한 점 한 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김태현 선수는 지금 많이 안 보여요. 자, 김태현 선수가 많이 보여야 되는 경남 과기대인데요. 강찬규의 서브. 자, 이번엔 네, 최진성 선수의 캐치볼 반칙이죠. 지금 리시브가 굉장히 빠르고 길게 넘어왔기 때문에 상대편 코트로 넘어가기 전에 최진성 선수가 그 공을 걷어올리는 과정에서 네. 캐치볼 반칙이 있었습니다. 싱글핸드 투수가 조금 어려웠어요. 계속되는 서브 강탄구. 날카롭습니다. 왼쪽 유성주 대각 길게. 아, 뒤에서 손을 댔던 이창윤 쓰러지고 맙니다. 자, 쓰러진 이후 나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맞는 순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지금 저 공을 이창현 선수 손 대지 않았다면 아마 사이드라인 네. 끝쪽에 걸려서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김태환. 자, 시간차 블로킹! 아, 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블로킹. 박태환. 오늘 박태환 네 번째 블로킹. 네, 한양대 블로커들 지금 3인 블로커가 완벽하게 지금 상대 공격을 봉쇄했는데요. 네. 과기대 세터 이창윤 선수의 토스가 좀 읽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금 더 이 세터들은 정신을 차리고 경기를 해야 돼요. 자, 강력한 김선아의 서브. 석공 이번에도 막혔습니다. 커버됐죠. 다시 올라갔고 때렸는데요. 블로킹 맞고 나갑니다. 아쉬운 한양대학교의 박태원. 한숨 쓸어내리는 경남 과기대 공격수들입니다. 10-7. 김영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리시브가 조금 불안했어요. 밀어넣기. 서브 에이스의 준하는 공격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김영준의 포인트.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블로킹! 네, 맞고 나갔죠. 이지석 선수 나이스 득점입니다. 아, 나갔군요. 자, 바로 떨어지지 않았는지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자, 김영근 선수 맞고 빠르게 사이드라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11-8. 어버이드 패스 약했고요. 김태원 올라옵니다. 쳐내기 뒤에서 받아내는 김선호. 백토스. 자, 이번에도 대각으로 때려봤던 유성주였는데요. 자, 찬스볼 한양대. 왼쪽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디그 됐고 다시 한번 김태환 연타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랠리인데요. 가운데 팝니다. 나갔습니다. 김선호의 공격 범실. 경남 과기대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네, 김선호 선수 지금 상대 블로킹 피해서 코스는 굉장히 잘 봤는데요. 조금 더 정교하게 쳤다면 아마 들어왔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양진웅 감독 표정에서도 그 아쉬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다용의 서버. 기네요. 핸드라인 살짝 벗어나는 김다용. 12-9. 자, 오늘 공격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한양대 류성주의 서브입니다. 류성주. 뒤에서 리시브 길었는데요. 쳐내기 시도하지만 안으로 들어왔고 택하바 됐습니다. 석공!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도 블로킹이 떴습니다만 김용근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때렸습니다. 네, 과학기술대 확실히 지금 1세트보다는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점수 차이도 지금 2점차, 3점차 내에서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거든요. 네. 잘 해주고 있죠, 선수들. 자, 여기서 경남 과기대 선수들 조금 계속 집중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일단 2세트까지 가야 되는데요. 또 서브 범실이에요. 연속 서브 범실. 한 점을 쉽게 내주는 경남 과학기술대학교. 이지석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자, 리시브 또 불안했고요. 넘어오는 공 그대로 밀어넣기 성공하는 김선호입니다. 1세트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리시브가 좋아야 또 토스도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몸이 완벽하지 않은 지금 이창윤 세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시브가 짧으면 세터가 빨리 뛰어가서 그 공을 잡아줄 수 있지만 리시브가 길게 넘어가는 공은 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거든요. 네. 리시브 라인이 좀 더 세터 머리 위로 정확하게 공을 올려줘야겠고요. 김영태 감독도 아마 지금 선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윤 선수가 발목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거리를 움직여서 완벽하게 또 토스를 해주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넘어가는 네. 공을 잡아주는데도 사실 세터가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리시브 라인이 재정비돼야 되는 경남 과기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넉 점차 2세트 들어서 가장 큰 점수차로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한양대 입장에서는 또 쉽게 좀 치고 나가고 싶을 거고요. 자, 경남 과기대는 1세트에 나왔던 그 모습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양대학교 6번 이지석 선수가 2세트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이번 서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공격도 하나 보여줬던 이지석. 아, 또 불안해요. 자, 어렵게 뛰어가서 2단 올렸고 붙어서 때렸는데 블로킹! 블로커너를 뚫을 수 없었던 김태환. 블로킹 포인트로 다시 하나 가지고 오는 한양대입니다. 네, 한양대학교는 지금 절호의 찬스를 맞았죠. 지금 이지석 선수 서브턴을 계속해서 연속 득점 올려줘야 됩니다. 이지석이 방향을 바꾼 서브, 또 불안한 서브. 자, 넘어왔고 한양대 찬스볼 왼쪽 오픈 때립니다. 블록아웃. 김선호 쉽게 공격 포인트 가지고 오는 한양대학교 순식간에 6점 차로 도망갑니다. 계속해서 이지석 선수의 서브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 이번에도 날카로웠고 불안했던 경남과기대 너블로킹에서 때렸습니다만 뒤에서 받아냈고 성급 블로킹! 아, 구자혁 나이스 디그죠? 예. 그 다음에 쳐냈네요. 또 한 번 디그 구자혁. 자, 하지만 이달이 좋지 못했고 이번에는 안테나 밖으로 들어왔던 공입니다. 네, 연결이 잘 되지 않았죠. 하지만 한양대 지금 비록 실점은 했지만 구자혁 선수 계속해서 지금 좋은 디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구자혁 선수의 나이스 디그 계속 보여지면서 한양대 좋은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포인트를 내줬습니다. 왼쪽 오픈! 이번에도 성공하는군요. 자, 강하게 직선 공략했던 김선호입니다. 네, 김선호 선수 남성고에서도 이렇게 빠른 플레이를 즐겨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공을 빨리 밀어주기만 한다면 지금처럼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수죠. 오늘은 지금 1학년 김선호 선수가 득점이 가장 많은 한양대입니다. 그렇죠. 홍상현 선수를 대신해서 지금 많은 공격을 해결해주고 있고요. 자, 2세트 17대 11, 6점 차 또 앞서고 있는 한양대학교. 이병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브 범실, 서브가 나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휘어가는 서브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휘었어요. 네, 너무 틀어친 것 같죠. 네. 이창윤. 자, 오늘 이창윤 선수가 고군 분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경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남 과기대입니다. 왼쪽 뒤에서 공격 성공 김선호. 네, 사실 지금 한양대 세터 최진성 선수의 토스가 좀 김선호 선수에게 정확하게 가진 않았는데 김선호 선수가 코트 빈 곳을 보고 잘 찔러 넣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여기서 세터 최진성 선수 대신해서 김지승 선수가 투입됐죠. 자, 한학년 어린 김지승 세터가 투입돼서 서브까지 넣고요. 왼쪽 직접 스파이크 블로킹! 아, 한양대 블로킹 능력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성주입니다. 네, 참 여러 선수가 이렇게 블로킹 득점에 가담해 주면서 어느덧 19대 12, 또 20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네, 김지승. 이번엔 리시브 좋았는데요. 블로킹 맞고 뒤에서 디그. 또 한 번 구자혁의 나이스 디그. 공격으로 연결해보지만 네, 태걸립니다. 아, 지금 오늘 구자혁 선수 정말 눈에 많이 띄네요. 그렇죠.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경기를 뛰면서 또 코트에서 활기를 불어넣어주면 팀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사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양진웅 감독이 이번 시즌 준비해서 팀을 정말 열심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이번에도 석동으로 공격 포인트. 박태환. 자, 한양대학교 뭐 다 되네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어느 선수가 들어와도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양대학교고요. 20점 고지도 2세트 먼저 올라섭니다. 네, 한양대학교 추가량 선수가 라이트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브는 김선호. 올라갔고 김선호의 서브. 리시브 김태환 그리고 석공. 자, 터치 아웃이 선언됩니다. 김영근 공격 성공. 자, 뒤에 엔드라인은 벗어났습니다만 앞에 블로크 맞고 나갔다는 판정. 20대 14. 김영준의 서브. 자, 경남 가기대 2세트 좀 더 따라 붙으면서 경기를 풀어가야 됩니다. 렉터스 때리었고요. 추가량. 아, 여기서 또 범실이 나오는군요. 네, 지금도 디그하는 과정에서 공을 들어 올렸다는 캐치볼 반칙이라는 주심의 네. 지적입니다. 자, 캐치볼 반칙까지 나오면서 경남과기대 한 점을 또 주고 말았습니다. 21대 14. 네, 한양대 양준웅 감독 여기서 방심하지 않고 또 서브가 좋은 김대민 선수를 원포인트 서버로 기용해줍니다. 김대민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와서 서브 에이스를 곧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김대민. 자, 날카로웠고. 그리고 자, 뒤에서 또 받아냈어요. 김대민의 공격이 위력이 없었고 블로킹! 김영근이죠. 김영근의 블로킹인데 오늘 경남과기대 첫 블로킹이 아닌가 싶... 두 번째 블로킹이군요. 네, 1세트 블로킹이 하나 있었어요. 네, 김영근 선수 신장이 좋고 팔이 길기 때문에 지금 블로킹 잘 잡아줬고요. 21대 15, 백터스 추가량! 이번에는 블로킹 뚫어냅니다. 추가량 공격 포인트 21대 10, 22대 15, 7점 차. 점차가 지금 1세트와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 추가량의 서브. 받았고 김태환 오랜만에 스파이크. 이번에는 한양대학교의 네터치 범실. 22대 16. 6포인트 차. 김영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조금 전 좋은 블로킹 하나 보여줬던 김영근. 김선호가 받았고 시간차! 뚫어냅니다. 아, 이지석 선수가 뒤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23대 16. 네, 관중석에서 또 이지석 선수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또 네, 힘을 불어 네. 넣어주죠. 자, 이지석의 공격 포인트 그리고 서브 강합니다. 그대로 넘어가는 공. 한양대 찬스볼. 시간차 가운데 백어택. 이번엔 나갑니다. 이번엔 이지석 선수의 스파이크 엔드라인 벗어납니다. 자, 이지석 선수를 활용해서 지금 공격이 곧잘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길었습니다. 네, 지금 점수 차이가 비교적 여유롭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본인들이 원하는 세트 플레이 다양하게 구사해보고 있고요. 김태환 오랜만에 강력한 서브 꽂혔고 그리고 추가량 스파이크 길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서브 김태환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좀 들어가줘야 돼요. 병농가기대 23대 18 5점 차. 다시 한번 김태환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태환 이번엔 약하게 부자역 받았고 석공! 쉽게 포인트 이병준. 자, 뭐 한양대는 들어오는 선수마다 다 득점을 하고 있네요. 거의 그렇죠. 워낙 골고루 지금 배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선수들의 예. 공격 해결 능력도 좋기 때문에 잘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세트도 세트 포인트에 먼저 올라왔고요. 석공!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탄구. 24대 18. 다섯 포인트 차. 그리고 계속 끼어지는 세트 포인트. 경남 과기대 이창윤 세터의 서브 순서까지 돌아왔습니다. 자, 불안했고 시간차 살려냈습니다. 자,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한양대 다시 왔고요. 왼쪽 오픈 뒤에서 또 한 번 디그. 이번엔 김태환이 받아냈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블로킹 커버됐어요. 자, 어택 커버. 다시 한번 올라갔고 때렸는데요. 뒤에서 또 디그. 그대로 넘어오는 공. 다시 한번 때려봅니다. 이번에 블로킹. 결국은 막히는군요. 계속해서 김영준 선수가 때렸는데 이번엔 블로킹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태환의 블로킹. 이러면서 네. 2세트도 한양대학교가 25대 19로 가져옵니다. 네, 한양대학교 창과 방패 모두 참 견고한 모습인데요. 네. 공격이면 공격, 또 블로킹이면 블로킹, 수비까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세트까지 완벽하게 챙겨 나갑니다.
자,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경남 과기대인데요. 3세트 조금 더 힘을 내서 본인들의 가진 것 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오늘 한양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입니다. 자, 이 세트까지 한양대가 비교적 손쉽게 지금 세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원 표정이 상당히 오늘 여유롭고 밝은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오늘 한양대 배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오늘 지금 상대의 리시브가 약한 곳으로 곳곳으로 지금 서브를 공략하면서 상대 리시브 라인을 제일 먼저 무너뜨리고 네. 또 손쉽게 블로킹으로 방어하는 작전이 훌륭하게 수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경남과기대는 김태환 선수나 김다용 선수가 지금 리시브를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주포 김태환 선수가 리시브를 많이 받으면서 공격에 많이 가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2세트에는 공격 시도를 또 열심히 해봤던 김태환 선수거든요. 하지만 공격 10개 시도에서 지금 공격 성공 3득점, 공격 성공률 3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다소 침체된 모습이고요. 팀 전반적으로도 팀 공격 성공률 33%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또 한양대가 리시브가 또 잘 되는 바람에 공격에 있어서도 쉽게 갈 수 있어요. 2세트도 70%가 넘는 리시브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양대는 지금 구자혁, 이지석, 김선호로 이어지는 리시브 라인이 정말 견고하고요. 네. 또 상대적으로 과기대 선수들 중에 강서브를 구사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서브를 약하게 넣었기 때문에 한양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는 센터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리시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배구인데 리시브가 오늘 너무 좋은 한양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남과기대 서브가 조금 아쉬운 또 그런 모습까지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군요. 자, 하지만 경남과기대 선수들 2년 동안 신입생도 받지 못하고 이 남아있는 선수들끼리 똘똘 뭉쳐서 경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경남과기대의 이 무서운 모습 3세트에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되살아나기를 저희도 네. 한번 바라보고요. 자, 이제 3세트인데요. 마지막 세트로 끝내고 싶은 한양대학교. 자, 그리고 또 경남과기대 멀리서 왔잖아요. 자, 해보는 거 다 해보고 오늘 경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환, 자, 백토스 김다영 올라갑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김다영의 첫 번째 공격은 블로커를 좀 많이 의식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벗어나는 모습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김지승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진주 동명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지승, 바로 이 경남과기대 옆에 학교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진주 동명고 네. 출신이고요. 자, 이번에 성격 성공 김영근. 자, 김영근 선수가 또 은근히 가운데서 잘 버텨줬던 경남과기대인데요. 김다용의 서브. 어바이드 패스. 왼쪽. 자, 페이트. 비어 있었습니다. 김다용이 몸을 한번 날려봤습니다만 공이 먼저 떨어지면서 한 점 한양대학교가 가지고 갑니다. 네, 한양대학교 지금은 라이트 쪽에 박창성 선수를 기용해서 박창성 선수의 경험까지 좀 쌓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박창성 선수 2학년이고요. 지난 시즌 센터를 보고 있다가 이번 시즌부터 라이트로 포지션도 변경을 했고 신장이 2m 상당히 또 좋아요. 네, 또 연습할 때는 정말 잘한다고 해요. 아직 예. 뭐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잘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좀 이번 세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나왔을 때 일단 양진웅 감독의 눈도장에 찍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연습 때만큼 해줘야 되겠죠. 예. 김용근의 서브. 예서 리시브 안정되게 받았고 또 한 번 페인팅. 자, 여유가 너무 많이 생겼는데요, 한양대가. 네, 홍상혁 선수 지금은 정말 손목을 딱 꺾어서 지금 블로커들이 예. 없는 쪽으로, 수비수들이 없는 쪽으로 공을 넣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게 잘 될 때는 이렇게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잘 되죠, 잘 될 때는. 예. 왼쪽 오픈 때려봅니다. 블록 맞고 떨어졌고 태커버 냈고요. 다시 한번 2단 김태환 3명의 블로커를 젖혀내면서 득점. 이번에도 요령 있는 득점을 김태환 선수가 만들어줬습니다. 3세트 3대3 초반은 팽팽하게 갑니다. 김태환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서브를 강하게 넣을 수 있는 선수가 김태환인데 이번 서브 잘 받았고 뒤에서 받지 못합니다. 공격 성공 박찬웅. 네, 지금도 김태환 선수가 서브를 좀 안전하게 맞춰 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곽이대 선수들 이렇게 서브를 안전하게 넣다 보면 상대 공격을 견제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예. 좀 더 과감하게 플레이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서브 나갔습니다. 박창성의 스파이크 서브. 앤드레 멀리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4대4. 두 세트를 먼저 가지고 와 있는 한양대학교.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이창윤. 자, 이번에도 리시브 괜찮았고요. 시간차 빈 곳 이번엔 디그 됐습니다. 그대로 넘어가는 공 한양대 다시 한번 이번엔 왼쪽 강차 마무리 홍상혁. 자, 홍상혁이 조금 전 공격에서 페인트 득점 이번에는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자, 다양하게 노련미가 많이 더해진 홍상혁의 이번 시즌입니다. 그리고 강한 서브 왼쪽 앤드라이 끝에 걸렸습니다. 김다영 선수죠. 김다영 선수 지금 이번 시즌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예. 하지만 포인트로는 많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 자, 포인트로 좀 연결이 되는 김다영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도 마음 놓고 때리는군요. 블로커가 타이밍을 완전히 뺏겼습니다. 박찬웅 공격 성공. 자, 한양대 이 세터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요리조리 요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곽이대 선수들 신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블로킹 뜰 때 타이밍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맞지 않고 있고요. 쳐내기 시도했던 김영준 그대로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7대5 두 점차. 자, 초반 팽팽하게 가다가 다시 두 점차가 됐습니다. 자, 리시브 잘 됐고요. 백토스 다시 한번 김영준. 자, 블록킹 맞고 떨어진 공 다시 만들어 가야죠. 왼쪽 올라갔고 철액이 성공하는 김다용. 네, 오늘 저희가 김다용 선수 득점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바로 직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김다용 선수 지금 득점 한 점 뽑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다용이 오늘 공격 포인트가 석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세트 들어와서 공격 포인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블록 맞고 떨어졌고요. 한양대 다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무방비였어요. 강력하게 마음껏 때려봤던 홍상혁. 네, 홍상혁 선수 코트 위에서 코스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블로킹이 없는 곳으로 잘 집어넣어줬죠. 그렇습니다. 예, 홍상혁 선수가 계속해서 한양대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자, 김다영. 자, 뒤에서 디그 됐고 왼쪽 길었습니다. 박창성의 공격 범실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7대8 한 점 차가 다시 됐고요. 자, 3세트 좀 더 힘을 내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살짝 벗어납니다. 김다영의 서브가 엔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지석 선수가 2세트에 이어 3세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브! 자, 그대로 넘어갔어요. 리시버 네, 너무나 안 좋았고요. 찬스 볼. 하지만 김태원 디그. 왼쪽 다시 김태원 올라갑니다. 빈 곳! 성공합니다.
지금은 리시브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는데 옆에 네. 있던 과기대 리베로 황종선 선수 커버를 잘 해줬죠.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가져갈 수 있었던 과기대 다시 한 점 차를 만듭니다. 8대 9. 김영근. 자, 리시브 됐고요. 백토스. 이번엔 대각 공격 성공하는 박창성. 조금 전에는 허공으로 날려보냈었는데요. 이번에는 공격 성공합니다. 다시 두 점 차 8대 10. 김선호. 길었어요. 또 리시브가 안 됐고 2단. 자, 3단 연타 뒤에서 받았습니다. 자, 이걸 강타로 마무리하는 김태환. 네, 지금 2단 연결이 지금 공이 네트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김태환 선수 거의 제자리에서 지금 공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코트 대각선 먼 곳을 보고 잘 때려줬습니다. 자, 한 점 차 다시 만드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자, 이번에 어려운 공 잘 처리했던 김태환. 서브 이번에 강하게 들어갑니다. 서브 에이스 김태환. 드디어 서브 터져주는 경남과학이되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김태환의 서브 에이스 매 경기마다 하나씩 두 개씩 해주는데 오늘 갑갑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한양대 투 리시버 사이로 좀 잘 공을 넣어줬고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김태환. 이번에도 서브 좋았어요. 흔들리는 한양대학교 리시버 찬스볼 왔습니다. 왼쪽 때렸지만 블로킹. 경남과학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박찬웅의 강력한 블로킹. 아, 경남과학의 좀 살아나는가 했었는데 여기서 한양대 강력한 벽이 가로막고 맙니다. 한양대학교 앞선 세트에서도 블로킹에서 7대1로 우세를 보였고요. 예. 자, 이번 공격 약했고 뒤에서 몸을 날리면서 디그. 왼쪽 대각 공격 성공합니다. 홍상혁. 네, 홍상혁 선수 오늘 본인이 구사한 공격 중에 가장 큰 힘을 실어서 공을 한번 때려주는 모습인데요. 네, 10대 12. 자, 김영태 감독이 웃는 이유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선수들이 지금 과기대 선수들 코트에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감독 눈에도 보이거든요. 네. 뭐 지금 선수들이 없으니까요. 네, 네.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모습 감독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쫓아갈 수 있을 때, 포인트 낼 수 있을 때, 흐름 가져올 수 있을 때 가기 바라는 바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렇죠. 감독이니까 당연히 선수들이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욕심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과기대 선수들 1세트에는 범실이 8개로 많았는데 2세트 범실 4개로 줄여줬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경기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선수들을 한 번 더 다독여주는 김영태 감독입니다. 네, 오늘 한양대 학우들의 표정은 긴장감이 1도 없어요. 네, 하지만 이번 세트는 지금 긴장감이 바짝 올라왔죠. 네, 긴장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박창성의 서브. 자, 리시브 됐고 왼쪽 때립니다. 블로킹 살려냈고 다시 한번 왼쪽 쳐내기 시도 성공합니다. 김영준 11대 12. 자, 경남과학이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과기대 선수들 지금 어택 커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또 마지막에 김영준 선수가 이렇게 한방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따라가고 있고요. 한양대 선수들 지금 범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범실 2세트도 8개를 기록을 했는데 조금씩 리시브가 균열이 생기면서 힘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1, 2세트를 쉽게 가져왔기 때문에 3세트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 네트 밖으로 살짝 넘어간 공 잘 받았고 석공 안고 떨어집니다. 박찬웅 공격 11대 13. 다시 두 점 차 올라옵니다. 강한 서브 나갔습니다. 홍상혁이 이번에 맘먹고 한번 서브를 노려봤는데요. 엔드라인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12대 13. 강탄구. 리시브 됐고요. 가운데 시간차 위에서 디그 됐습니다. 이창윤 디그 왼쪽 때려봅니다. 공격 포인트 가지고 오는 경남과학이대 김영준. 자, 김영준이 3세트 힘을 내면서 지금 13대 1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탄구의 서브. 자, 리시브 불안해요. 자, 이지성이 리시브 불안했고 2단도 불안했고 3단.
자 받아야죠. 김태현 디그. 그리고 왼쪽 다시 한번. 자 블로킹에 걸리는군요. 김영준이 다시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이번엔 이지석인가요? 블로킹을 잡아내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네, 과기대학교 지금 김영근 선수가 어택 커버를 해주긴 했는데 그 다음 동작까지 연결이 되지는 않았고요. 네. 자, 조금 전에 김태현 선수 서브 에이스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더 과기대가 가지고 올 수 있었던 타이밍에 또 막혔고 지금 또 막힙니다. 백토스. 이번엔 오른쪽으로 김영준이 이동했지만 다시 한번 블로킹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지석. 네, 지금 블로킹 한양대 선수들 블로킹 잘 쓸어 담아주고 있고요. 한양대가 네. 원래 또 블로킹 좋은 팀이잖아요. 네. 지금 오늘도 상대를 완전히 꽁꽁 봉쇄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조금 전에도 작전 시간에도 그랬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위기에서 좀 더 가지고 못 왔던 경남 과기대 곧바로 또 김영태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네, 김영태 감독 지금은 김영준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예. 좀 상대 블로킹을 이용하거나 또 상대 블로킹을 피해서 공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일러주는 게 아닐까 싶고요. 김영준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고비 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막히고 말았어요. 네. 13대 15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경남 과기대 두 포인트 뒤져 있고요. 한양대학교는 3세트도 동점으로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두 포인트 지금은 앞선 스코어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박찬웅의 서브. 자, 길었는데요. 오, 맞지 않았어요. 오버타임. 경남과기대 범실. 13대 16. 작전 시간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되면 이 감독 입장에서 상당히 허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네. 또 리시브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면 앞선 두 세트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과기대고요. 이번엔 리시브 됐고요. 석금으로 마무리합니다. 김용근. 자, 이창윤 세터가 이번에 속공을 만들었고 성공했습니다. 14대 16. 김용준. 조금 전 공격 상당히 많이 때렸었는데 블로킹에 걸리고 말았습니다만. 자, 2단 패스 페인팅. 이번에 김지승이 2단 공격 바로 그냥 센스 있게 넘겨버렸습니다. 14대 17. 석점차 김지승. 아, 리시브 불안해요. 자, 김태현 어렵게 넘겼고 찬스볼 다시 한번 한양대 다시 갑니다. 아, 놓치지 않네요. 박창성. 14대 18 다시 점수가 벌어집니다. 1세트도 그랬고 2세트도 그랬고 3세트도 지금 이 스코어에서 점수가 계속 벌어져요. 네, 과기대학교 지금 3세트 중반까지 사이드아웃으로 잘 따라왔는데 예. 조금씩 다시 한번 블록 맞고 떨어졌고요. 왼쪽 김태환 성공합니다. 대각 공격 사이드라인에 걸리면서 김태환 공격 성공. 15대 18. 김다영 서브가 길었습니다. 김다영 서브 엔드라인 살짝 벗어나면서 한 점을 한양대학교에게 또 쉽게 내주고 맙니다. 황동선. 그리고 시간차 블로킹. 자, 블로커들이 몰려 있어요. 다시 때립니다. 김태환 넘기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5대 20. 3세트도 한양대학교가 20점 고지 먼저 올라갑니다. 그렇죠.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과기대 선수들 범실로 종식 무너지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지금도 리시브 흔들렸고 예. 때려봅니다. 김태환 나갔습니다. 15대 21. 아, 오늘 경남 과기대 선수들 3세트의 이 승부처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장면이 한 두 번 있었는데 두고두고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석공 이번에 성공합니다. 김영근. 네, 반면 또 한양대 선수들 상대가 매섭게 지금 다른 세트와는 다르게 좀 따라오매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잘 펼쳐 나간 것이 또 3세트 이제 4점만을 남겨둔 상황이 됐습니다. 16대 21 김영근 서브 날카로워요. 2단 마지막 올리지 못합니다. 서브 에이스 김영근. 자, 김영근 선수가 서브를 평범하게 넣는 것 같지만
이 상당히 받는 쪽에서는 부담감의 서브를 넣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지금 구자혁 선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서브가 더 짧게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받아서 좀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17대 21. 다시 한번 구자혁의 서브. 이번에도 불안합니다. 2단. 자, 페인팅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안양대학교의 범실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18대 21. 석점차. 자, 석점차 지금 한양대가 범실로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석점차긴 하지만 경남과기대가 조금 더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왼쪽 오픈 성공합니다. 홍상혁. 네, 역시 한양대의 확실한 득점 루트는 역시 홍상혁이죠. 네. 좀 흔들릴 때 홍상혁이 확실하게 마무리해주면서 포인트를 가지고 오고요. 지금도 넉점 차로 도망가는 그런 포인트 가지고 왔습니다. 18대 22. 김대민의 서브 강합니다. 그대로 넘어간 공 2단 밀어넣기 성공. 홍상혁이 차분하게 밀어넣으면서 18대 23. 이제 오늘 경기 가져오기까지 두 포인트가 남아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네, 김대민 선수 매 경기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와서 꼭 이렇게 한두 점씩은 임팩트 있는 서브 보여주거든요. 네, 이번에도 강하게 뿌렸습니다만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19대 23. 자, 오늘 한양대학교는 작전 시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죠. 그렇죠. 워낙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경기를 잘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양진영 네. 감독 선수들에게 온전히 맡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김대민 선수는 본인 역할 마무리하고 내려갔고 김태원의 서브 시간차! 매치 포인트에 올라서는 한양대학교. 홍상혁 다시 한번 공격 성공합니다. 아, 네, 지금 한양대 범실인가요? 과기대 쪽으로 지금 점수가 정정된 것 같은데요. 정정이 됐군요. 자,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정정이 됐습니다. 한양대 범실이에요. 자, 부심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20대 23. 자, 석점차. 그렇게 되면서 지금 작전 시간이 지금 요청이 됐고요. 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석점차. 뭐 분위기상 많이 지금 쳐져 있지만 이 석점이 불가능한 점수차, 뭐 완전히 내줬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서 한두 점 더 주게 되면 한양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수들이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예. 물론 2점만을 남겨놓고 있지만 상대의 추격을 더 이상 좀 거세게 추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양진웅 감독 여기서 한번 쉬어주고요. 자, 경남과기대 이 마지막 순간 조금 더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세트를 더 갈 수 있을지 승부를 연장할 수 있을지 과기대학교 김태환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태환 탁 서브! 서브에 있습니다! 아, 김태환이 마음 먹고 이번에 뿌려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과기대 서버가 김태환 선수이기 때문에 한양대 네. 선수들 좀 더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홍상혁이 제대로 리시브가 안 됐고요. 다시 한번 김태환 서브 준비하고 있고 21대 23 두 점차 3세트 이대로 지지 않겠다는 경남 과기대 의지가 20점이 넘어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환! 많이 흔들렸어요, 지금도. 자, 2단 넘어가나요? 자, 3단 넘어갑니다. 경남과기대 찬스볼. 한 점 차로 추격할 수 있을지 석공! 자, 다시 어택 커버냈고 다시 이번엔 왼쪽 때립니다. 천혁이 뒤에서 커버냈습니다. 자, 백토스. 자, 이번에 연타 공격이 성공되는군요. 네, 한양대학교 지금 박창성 선수가 마무리 잘 해줬고요. 네. 지금은 블로킹의 승리죠. 사실 블로킹 득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유효 블로킹으로 계속해서 바운드를 시켜준 것이 결국에는 공격 득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매치 포인트에 올라서는 한양대학교 박창성. 네, 제 걸립니다. 22대 24. 자, 이 경남과기대 조금 전 포인트 너무나 아쉽네요. 3세트에만 이런 느낌이 3번이에요. 네. 네, 한양대학교 리시브가 흔들렸지만 차분하게 블로킹 벽 잘 쌓아졌고요. 반면 과기대는 찬스볼이었는데 공격 결정력에서 조금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창윤 선수의 서브 22대 24.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치 포인트 상황 계속 이어졌고 성공합니다. 경기 마무리는 홍창혁 선수의 공격 포인트로 마무리하는 한양대학교 25대 22. 3세트도 가지고 오면서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마무리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아, 한양대학교가 오늘 초반부터 상당히 강력하게 경기를 이끌어갔고요. 쉽게 오늘 경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한양대학교 오늘 우선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드는 전략 굉장히 좋았고요. 공격이면 공격도 특히 블로킹 굉장히 돋보였죠. 박태환 선수를 중심으로 박찬웅 선수 등 여러 선수가 블로킹 벽을 잘 쌓아주면서 네. 상대 공격을 막아내고 오늘 3-0으로 시원한 승리 가져갑니다. 반면 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오늘 1세트부터 너무 흔들렸어요. 네. 그렇죠. 지금 3세트와 같은 경기력이 1세트부터 나왔다면 오늘 경기 조금 더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과기대 선수들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 추격도 아쉬웠고 1세트도 아쉬웠지만 3세트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 번의 고비 김태현 선수의 서브에이스 10점대 초반에 한번 나왔고 20점대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좀 분위기를 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두고두고 좀 남는 것 같아요. 네. 자, 아쉽게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3-0으로 셧아웃 경기를 당했고 또 한양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이 부담스러웠던 경기 3-0으로 가져가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경기가 됐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지난 시즌 리그 예선에서 4승 7패 8위에 머물렀는데요. 지난 시즌 단 4승에 머물렀던과 비교해서 지금 이번 시즌 벌써 3승째 챙겼거든요. 예. 이번 시즌 더더욱 발전하는 모습이 기대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3-0으로 이긴 한양대학교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뒤에 승장 양진웅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오늘 한양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3-0으로 한양대학교가 깔끔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깔끔한 승리를 가지고 오신 한양대학교의 양진웅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준비한 대로 잘 흘러갔나요? 3-0으로 완벽하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소감과 함께 오늘 어떻게 준비한 것이 잘 먹혔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초반에 선수들이 긴장하지 않고 서브 리시브부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플레이를 초반에 좀 가져갔던 게 오늘 뭐 승리했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서브 리시브가 너무나 좋았어요. 1세트, 2세트 제가 3세트 기록은 못 봤는데 70% 이상의 서브 리시브가 되면서 뭐 뭘 해도 다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선수들에게 서브 리시브 많이 강조하고 계시나요? 예, 평상시에 제일 강조하는 게 서브하고 서브 리시브를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게 또 잘 먹혔던 것 같고 반면에 오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많이 막혔어요. 어떤 대비를 하셨고 또 어떤 점이 중요했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그 경남과학기대 선수들이 신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선수들한테 리시브만 잘 되면은 콤비 플레이를 좀 많이 하라고 좀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타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레프트 선수들이 뭐 홍상희 선수나 김선호 선수가 공격을 좀 잘해줘서 그 부분에서 좀 쉽게 풀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 지난 시즌과 반대로 지금 많은 승수를 챙겨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강팀들도 많이 남았습니다. 한 2주 정도 쉬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게임이 호잉 때 게임인데 아무래도 그 팀은 나름대로 기본이 잘 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분석을 잘해서 그 팀에 대해서 좀 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명과 재건을 이뤄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올 시즌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진웅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양진웅 감독의 승장 인터뷰였고요. 계속해서 오늘 수훈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제가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살짝 물어봤는데 감독님이 오늘 추천한 선수 홍상혁 선수입니다. 홍상혁 선수가 제 옆에 있는데 네,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이 와주세요. 오늘 수훈 선수로 감독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세트 잠깐 빠졌다가 3세트에 다시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좀 안 됐는데 감독님이 추천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된 것 같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올 시즌 홍상혁 선수가 이번 시즌 한양대학교를 이끌어 가야 돼요. 네, 부담감이 좀 크지 않아요? 옆에서 좀 같이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괜찮아요. 누가 가장 많이 받쳐주고 도와줍니까? 저 일단 제일 좀 의지가 되는 친구는 여기 리베로 자혁이라고 그리고 이번 신입생 선호도 좀 리시브 라인이 좋아가지고 제가 공격 때리기 편한 것 같아요. 네, 자 같이 콤비 플레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계속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경기 외적인 질문 중간고사 잘 쳐야 되잖아요. 작년에 이 학점의 가장 큰 피해자가 한양대학교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지금 준비 잘하고 있어요? 시험 치고 있나요 지금? 아, 네, 지금 시험 치고 있고요. 저는 학점 잘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학기 때도 계속 보면서 한양대 명과 재건하는데 큰 그런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니까요. 중간고사 마저 잘 치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승리의 주인공 홍상혁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한양대가 완승을 거뒀어요. 경기 전에 살짝 저희는 경남과기대가 어제처럼 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했었지만 아쉽게도 경남과기대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고 한양대 입장에서는 정말 깔끔했습니다. 네, 한양대는 챙겨야 할 경기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잘 챙겨졌고요. 또 과기대는 마지막 3세트에 보여준 그런 투지와 패기를 앞세워서 다음 경기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연일 좋은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고 한 2주 동안 이 대학 배구 리그가 쉬는데 그동안 많이 선수들이 가다듬어져서 더 좋은 경기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경기가 이어지잖아요. 그때는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또 더 치열한 열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계방송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돈 말씀의 최원영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